빠지 알바 이후로 오랜만에 찾아온 경기도 가평시. 오늘 세아가 할 알바는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바 왔습니다. 아니 오늘 알바가 오시는 분이 옷차림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여기 모기도 많고 그냥. 아, 모기가 많아요? 네, 풀도 많고 그러는데 근데 너무 약해갖고 일을 할 수가 있나? 제일 잘해요. 말만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이제 이따가 시켜보면 알 것 같아요. 할 거 많아요? 자, 그럼요. 포도도 따야 되죠. 손질도 해야 되죠. 이따가 이제 와인 이제 만드는 과정은 저희가 이제 3시 갖고는 안 돼요. 큰 장정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여기 장정. 그래서 네, 장정들이 있어. 성우 제발 준비 성우. 나도 팔아보지 말고. 중장 일로 와서 이거 좀 대충 해줘. 중장. 그럼 오늘 하루 종일 청소를 따야 되는데. 내가 되니까. 하루 종일 딸게. 장정 좀 써줘. 장정. 장화 드시라야 되는데 잠깐만요. 자, 장화. 장화 드시나요? 그럼요. 고부터밭에 거기 긴 거 나올까봐. 뱀에 독은 없죠? 독사는 독이 있죠. 근데 그 독사가 있는지 그냥 어떤 게 있는지 그건 모르니까. 사장님 물려봤어요 혹시? 저 물려봤으면 내가 여기 있겠어요? 그거지? 사장님 이거 박스 다 채워요? 네 다 채워요. 많은데? 많은. 이게 뭘 많아. 요란한 빈 수레를 끌고 도착한 포도밭. 사장님 이거 포도나무가 키가 작은데? 포도나무는 생각보다 낮아서 허리를 반쯤 접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 이거 다 까봐야 되거든요. 이건 안 익었나? 이런 거. 공기 안 쉬운 것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손질을 해서 이렇게 따요. 여기를 딱 따갖고 저기다 집어넣는 거. 본격적으로 시작된 와인 농장 알바.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면서 하길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근데 이렇게 따는 거 맞겠지? 마치 소인국에 침략해서 소인들이 힘들게 일궈놓은 농작물을 갈취하는 듯한 새아. 언뜻 보면 진격의 거인이 따로 없다. 안 씌우고. 선생님 허리가 나갈 것 같은데. 아니 뭐 시작하지도 않아갖고 뭐 허리가 나가. 그래서 무슨 알바비를 받겠다고. 너무 더 나오면 내가 알바비다. 하루 종일 딸게. 선생님 이거 맨날 해요? 그럼요. 이걸 다 제가 혼자 다 따서 해요. 아니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양이에요 사장님? 이게 급할 때는 사람을 사서 써요. 네. 오늘 내가 그 사람이구나. 하루 종일 딸게. 바깥으로 나태지옥에서 탈출한 권세아. 하지만 두 번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바로 와인병 세척이다. 이게 세척이 돼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벌크로 오면 저희가 다 일일이 세척을 해야 됩니다.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스킬이 아닌데? 그럼 담는 것도 직접 해요? 네, 네. 담고 손으로? 손으로 담아요. 마치 어미새가 밥 주기를 기다리는 아기새처럼 각 잡고 준비하는 와인병들. 몇 병인지 세어보려고 했지만 200병 이후로는 세지 않기로 했다. 62병입니다, 60. 세고 여기까지만 제가 가볼게요. 이건 약간 역대급 같아요, 여기. 추모할까요? 체감상 500병에 달하는 와인병을 옮기고 드디어 세척 작업에 들어가는 세아와 선배님. 생각하면 할수록 도망가고 싶어져서 두뇌 활동을 잠시 멈추기로 했다. 내가 승질 까먹은 모양이네. 이렇게 닫고 넣고 대표님 지금 2024년 맞는 거죠? 맞아요. 1970년이다. 선배님은 가벼운 터치만으로도 코르크 마개를 닫았지만 칼이 코르크 마개보다 얇은 세아에겐 버거운 일이다. 힘들어요. 아이고 힘들어. 한 번 더. 세아는 자칫 잘못하면 와인병에 손이 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이대로 500병만 더 하면 된다고 한다. 힘들긴 힘들죠. 세아 씨가 말이 없는 게 처음부터 점점 힘들어지는 거야. 왜 줄었구나.
원래 이 와인 한 잔은 심장병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뇌에도 좋고 다 좋겠어요. 그랬어요? 제가 이거는 대학생 때 학교 수업에서 배운 겁니다. 그래, 잘하시네. 레드 와인 한 잔이 아주 네. 좋겠어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아니 옛날에는 네. 이런 게 없었어. 그래요? 근데 요즘 이렇게 아주 마음에 들어. 알까요? 오늘 이렇게 고생도 많이 하고 했는데 내가 우리 세아 씨 알바비를 내가 감사합니다.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명 있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오늘 저의 과외 선생님이신데요. 갑자기 막 끌려오신 건 아니죠? 받아오신 거 아니죠? 오늘 찬양 있는 건 아셨죠? 성함이 뭐예요? 저희 채널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지도 진짜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날입니다. 저희 채널 혹시 안 봤죠? 나오라고 하셔서 네. 전 빠르게 한 두 편 정도 봤습니다. 그럼 제가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네, 뭐 가서 농사 지으시고 어디 가서 뭐 알바 하시고 한 다음에 그 건물 그림 나오고 이제 그 세아님은 네.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돈이 필요하잖아요. 있죠,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면은 돈을 어떻게 조달하실 거예요? 은행에 가가지고 대출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아 너는 안 돼 꺼져 이러면 어떡하시고 엄마 아빠 대출 아빠. 좀 대신 뭐, 받아줘 친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엄마 아빠한테 돈 빌리는 거 이런 거는 다 부채예요. 부채 빌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빌리는 행위는 언젠가 갚아야 돼요. 자본 같은 경우는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금을 투자받는 행위가 있겠죠. 그러면은 증자라고 하면은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행위예요. 투자를 받는 겁니다. 무상증자는 그 주식을 회사에서 주는데 이 투자자가 돈을 안 내는 겁니다. 아니 약간 그런 거네요. 네. 백화점 VVIP들한테 저희 VVIP가 돼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계속 돼주세요 하면서 약간 선물 하나 주는 이런 거? 모든 주주들한테 다 줘야 돼요. 그건 차등하게. 한 개만 있어도 줘야 돼요 그럼? 한 주만 있어도? 예를 들어서 무상증자를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다트 아시나요? 다트? 네. 그거는 저 저녁에 하시고 그 다트라고 우리나라에 이제 공시 시스템이 있어요. 한 주당 0.2주를 무상증자 하겠습니다. 정말 뭐 많은 경우는 한 주당 5주를 증자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주를 내가 갖고 있어도 5주가 더 생기는 거예요. 보통 많이 호재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호재 그냥 굴러 들어오는 꿀돈 아니요? 아 그런데 이제 자세히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무상증자를 했다고 꼭 그 기업의 사업 활동이 바뀌거나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 회사의 가치가 꼭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몰라요. 아 이거는 좀 돈 더 받아야 추가비 이거는 좀 추가비가 만 원짜리 주식이 있다고 했는데 네. 한 주당 한 주의 주식을 더 줬다고 하면은 가격이 조정이 됩니다. 만 원짜리 주식인데 한 주당 한 주를 주는 무상증자를 한다고 하면은 설마 반값? 맞습니다. 기업 가치와는 변동이 없어요. 어차피 가격을 조정하기 때문에. 하지만 무상증자의 장점은 유통 주식수가 늘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좀 원활해지잖아요. 네. 만 원짜리 주식이 어쨌든 5천이 됐으니까 접근성이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일단은 또 재무적으로는 아 요거는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요거는 이해를 좀 못하실 것 같아서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는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심리적인 요인이 커요. 한 주를 했는데 한 주를 공짜로 줘? 이 느낌 때문에 그 심리적인 호재가 있어요. 그게 무상증자를 내가 결정을 했다고 그 다음날 바로 상장되는 게 아니에요. 일정 부분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 주식하시는 HTS의 가격은 권리라
오늘까지는 시가총액이 1,000억이었던 주식인데 네. 오 갑자기 500억이 됐어? 근데 사실은 며칠 뒤에 1,000억이 다시 되겠죠. 근데 500억이 되니까 착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무상증자의 착시 효과라고 해서 그럴 때 또 이제 많은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가격이 오르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무상증자는 시장에서 좀 가장 강력한 장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교과서에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실려 있지 않은데 교과서에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서는 때려쳐 다 필요 없어 인생은 다 꼼수고 아, 잔머리고 실전입니다 그, 네. 저 교과서대로 하면 다방이에요 항상 그러니, 꼼수랑 지름길과 남의 등에 엎혀가고 이게 짱이야 사회에 이런 한탕주의를 갖고 계신 네, 감사했습니다.